그래서 막 죽으면 이렇게 좋은 데도 없고 극락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산 용화사에 와서 천도제 체험한 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대 조상님들 천도제 해드리고 친정 조상님들은 천도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시댁 조상님들 천도제 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한생마다 가는 모습을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보여주셨고 좋은 부모님 만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또 좋아하시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찼어요. 모든 조상님들은 한생받아 간다면서 아기용품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시면서 신이 나 계셨어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귀신으로 살다가 한생받아 가신다면서 너무나들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친정 조상님들은 천도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날마다 저를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막고 방해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이간질시켜서 오해받게 하기도 하고 꿈에 나서 날마다 괴롭힌 거예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막 죽으면 이렇게 좋은 데도 없고 극락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데가 있고 극락이 있다면 이렇게 저를 괴롭히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으로 살다 사라집니다. 저는 수리산 용화사 와서 귀신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용화대불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에 오셔서 강매의 빛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대불 미륵부처님이 계신 성전에 오셔서 강매의 빛 받으시고 꼭 수계 받으셔서 한생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정말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상님들이 귀신, 여태까지 귀신을 살다가 한생마다 가신다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어요.